준비됐지? 갖고 없어요. 장군. 자, 어떤 걸 꼽아? 장군 하면은 창부형. 야, 가만 있어봐. 창부형님. 가만 있어봐라게. 아이 참. 장기 주던 창부님 어디 가보시? 창부형님 어디 가보시 이 여름. 형. 야, 넌 뭐약 보면이 장기 줄 때만 되면 막 형님을 막. 아니 못 견디게 하더라 너. 못 견디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 주자 어디 가버리식 하면 되면 지금 아직 보지 안 되거나. 아니 가만 있어봐봐. 가만 있어봐봐기. 아 그것도 뭐다 이제 또 물려줄까기. 가만 있어봐라기. 요 자기 형님 여 강생이신데 물려떼는 게 뭐라 자꾸 물리지 냄새 이제. 아니 생각할 시간을 주더니. 야 합석이 합석이 빨리 합석이. 아이고 배고파 죽어서 합석이 와. 야 설설 걸으면 어디 덤나나. 아 배고파한 말이야 이거 확 강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까. 아유 곱빼기 시켜야 될 게 나오네. 아니 가만 있어봐봐. 전화 또 뭔 전화가 지금 또. 아니, 가만 집사람 그래. 집사람 전화 왔네. 아유 여보세요. 아 밥 철면 와서 나 금방 가거라. 아니 나 금방 가거라 가거라. 있어 집사람.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진짜 나 저 형 진짜 이상한 어른이네. 에이 나 이제 창부형 보고 이제 진짜 장기 안 좋게 그냥 맨날 형이 맨날 저감시면 사람이 한두 번이라지 경호고 에이고 진짜 그래도 창부형은 형수라도 있으나 밥 때 되면 밥 졸려줘 몸 안 좋든 약 챙겨줘 한약해줘 걱정해줘 시시로 이 전화해줘 난 뭐 이때까지 뭐해줘 씨 에휴 내 팔 너 또 혼자 밥 먹어야지. 방법 있나? 아유, 땅 꺼지겠다. 땅 꺼지겠어. 여기. 무슨 고민 있어? 아니 고민 아니고 해. 태우 혹시 저녁 식사 어때가? 어? 식사. 저녁. 밥 먹었지. 너 밥 안 먹었어 지금 그런 거야? 아니 밥 안 먹은 게 아니고. 하면 생각해도 해. 아 내가 뭐 모자란 것도 없고 이 튼튼한 육체. 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지? 이 생각하니까 좀 한심해가지고. 아 그래? 야. 맞아, 정부야. 내가 인터넷 보다가 예. 인터넷에서 자기가 솔로인 이유를 테스트하는 방법. 아, 내가 솔로인 이유를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예, 예. 그래. 여기서 내가 읽어줄 테니까 예. OX. 너가 해당되면 거기에 손가락을 접어서 몇 개인지 나중에 알려줄게. 예, 예, 예. 소개팅 제안이나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 기회를 거절한 적이 있다. 아, 우리 오는 사람 거절 절대 안 합니다. 아직 뭐... 굳이 오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는 건 잘하지만. 아, 이건 나하고 옳지 않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 어때?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아무래도 누가 옆에서 걸리적거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먹으니까 별로 안 좋아. 편한 옷차림이 좋다. 아, 저 편한 옷차림이 좋지.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죠. 일이 바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제가 좀 요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마지막. 예, 마지막. 10번. 10번. 약속을 거절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자주 있다. 이건 약속 거절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장님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걔 웬만해서는 난 약속을 못 합니다, 그냥. 그렇지. 예, 그럼 여기까지 7개네, 7개. 아. 진단이 어떤 나오는 것이? 7개부터 10개까지는 연애 세포가 아예 죽어 있는 건데. 에? 그렇게 나오는 거. 김이 이거 껍데기라. 껍데기.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 거 지방이 있는 거지. 나는. 아이고. 나 집에 갔구나. 아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아 네. 바로 아이고. 괜찮아. 경과 괜찮아. 아이고. 재미야, 재미. 아이고.
지연아. 왜? 근데 우리 돈 얼마 남았어? 남게 뭐 남아? 오빠 지금 이거 명품 사느라고 돈 다 썼구만. 나 거 샀나? 너 이 티가 얼마짜린 줄 아나? 이 바지 얼마짜린 줄 아나?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얼만데? 요거? 한 490? 400! 요 티가 510이라 이 티가 510! 나신데 머리 흔들지 마. 너 게 이거 더 비싼 거! 참또 뭐 이거 해봤자 20만원 밖에 안 비싸도 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어떻게 좀 더 잘해보자고. 이번에는 전말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벌자고. 그럼 다음 타겟을 한번. 여기 사람이 너무 없는데? 야, 이 동네 사람은 없긴 하지만 이 동네가 땅값 많이 올랐대. 마신 게 이런 데가 총각이 많아. 돈 많은 총각들. 총각들 중에 골룸 되잖아. 그니까 그 총각이 안 보이잖아. 총각 하다못해 할아버지도 안 보여 지금. 아 맞다. 응. 나 지난번에 여기랑 참깨 공장 한번 갔다 왔거든? 거기가 동네 핫플레이스더라고. 그 참깨 공장을 가면 이 동네 총각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어. 참깨 공장에 가서 정보를 얻자. 그치. 아 역시 오빠 머리가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 오빠는 가서 정보를 캐올 테니 너는 꽃단장으로 있어. 아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쫙딱 하려면 일단 돈 100만원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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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90만원. 아이고 나 이거 떨어뜨린 돈이 왜 100만원을 줘? 여보, 여보, 아이고, 다요, 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비와가 난 게, 아이고 나 섬이 걱정돼 놓았지 이게. 아이고, 야, 나 이치록 저 착한 남편이라.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아이고, 어떤 남편씨? 누개꽝. 고성이래 나라지쿠가. 나 자주 여기 불러 먹으신디. 아이고 알주마심게, 알주마심게. 아이고 걔 나 어떤 말이야? 아이고 우리 집이 청께 불렀는지 하경불러 인사 없어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냥 깨가 좋으니까 야 얼굴에 기름기가 야 여기 깨가 좋은데 맞아 여기.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깨는 알아주지 마신 게. 예 사장님. 아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지금 잠깐 깨 보러 왔는데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저만 믿으십시오. 아 예 예 그리고 따님요. 아 결혼할 때 됐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도 바쁘시다 예. 아이고 여기 사장님이 예. 딸이 하나야. 딸이 하나인데 그 딸이 시집을 안 갔어. 그런데 사람을 저보고 찾아봐보라. 아이고야 이 동네 듬직한 총각이 있수다게. 총각이 있다고 맞지? 예예. 안 보이던데? 사람이 안 보이던데? 그 총각도 땅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친구가 형제는 없지? 혼자지? 아니 아니요 혼자라 혼자. 혼자? 혼자. 어, 그 땅도 다 가입고 죽이기에. 그런데 경보 가이가 조금 단점이 있긴 이신디. 아니 여자 옆이만 가면 앞에만 하지면 아이가 바짝 얼어. 말을 못 걷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죠. 사람은 네. 번쩍해요. 응. 요새 그런 사람이요. 수가 어디 수가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 우리 회장 아까 그 사장님이 찾는 딱 그 신랑상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경보가 순수하긴 어요. 아 응, 응, 응. 순수만 하면 됐어. 순수만 하면 돼요. 네. 요새 젊은 사람들끼리는 그 전에 응. 전화 통화하면서 친해지니까 오. 제가 연락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걸 보시네. 애완. 나 외워크다 외워크다 고럽서. 자, 예, 예, 외워졌어, 외워졌어.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게. 이게, 아이고. 건강하면 그 응, 사장님이 응. 여기가 이제 사위 동네나 여기서 참깨를 계속 부를 거 아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서로 윈윈. 그렇지. 이게, 이게. 아이고, 한번 잘해보게 우리. 아이고 경영이다, 경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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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사장님께 바로 예,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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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연락 줍세요. 예. 가시죠. 예, 예, 예. 아니 저 사람이.
반듯한 게. 부캐란 게 어머니. 저희도 참깨를 많이 먹는 생이라. 아이고, 아니야. 우리 경보, 경보신데 얼른 가볼게. 아이고 나. 아이고야. 야, 경보야. 이 경보, 너 이 장기가 짐직하다. 장기가 짐직하다. 경보한테 이거 잘 걸어다대매. 경보야. 아이고. 너 뭐 임시지? 아유, 오다니엘. 매실 하나 타먹으신, 아이, 맛좋다, 이제. 아니야, 지금, 야, 매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하여고 집 앞에서 난 이제 지금 이미 연애 세포가 다 죽어가고 있어, 분 아니야. 껍데기만 형 남아, 이거 걸어가는 껍데기라, 이거. 야, 벗건 들어봐. 내가 너를 살 방법을 우리 너네 형수가 거정 와서. 걸어봐. 뭐 심폐소생술이라도 그래. 아이고, 시끄럽고. 저기, 그, 네 여자 한번 만나볼 테야. 여자 맛이? 오케이. 나야 홍번이 아닌 열 번이라도 고맙습니다만은. 아니 들은 보나니. 예. 그 여자 집이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아이고. 재산도 있어. 어마어마해요. 와. 근데 고자 시집 못 간 뭐 있지? 못 간 거 아니야. 안 갔댄. 네 만나자 못 간 거 닮아. 안 갔댄. 한 60 넘은 건 아니지? 아니야, 나이가 헛고 좋기는 해요. 몇 살? 35개. 35이 좋은 것과? 누구보다는 좋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주무신. 그냥 그 만나볼 테야. 아, 호구만 있으세요. 아니, 야, 어디 갑시? 아, 옷 갈아입으래. 아니, 만나래. 아유, 진짜. 무사. 오늘 아니고 그 이번 주 일요일에. 아, 일요일에? 그 상가리 그 카페이시니. 예. 거기서 만날 건데. 그 곱다하게 영 이번 가라. 예, 곱다하게 나. 예, 아이고, 진짜 나 평상시에 우리 형수님을 존경해준 게 많은 영원한 존경 안. 아유. 고맙습니다. 너네 형수가 아니, 네 생각만 하면 이 조미 안 남지 님죠. 우리 어머니 들으면 제일 좋았구나. 아이고 기억해. 그 삼촌 좋아할게. 그 우리 마을에 수건 사업 아니냐 이게. 네 장기 보내는 게. 고맙습니다. 예. 기억. 아이고. 혼자 들어가라. 그럽소. 감사해. 어째. 지아 고맙습니다. 예. 기억. 가라. 어머니.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 아이고 우리 동네 저 총각 하나 치우게 생겨서. 아이 우리도 가게. 아이고 비하해 형. 아이 가게. 야 너 전화기 배터리 이샤? 나 충전하고 왔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전화번호 잘 알려준 거 맞아? 잘 골아 저쪽에 좀만 기다려보자게. 전화번호는 받았는데 가슴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아 문자 오기도 그렇고 문자신데 안 받으면 또 그렇고 또 전화하자니 초면에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하기도 그렇고 야 전화번호는 받아놓고도 이거 망설여지네. 전화를 해야 되나 문자를 해야 되나. 아이고 눌러져 없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끊지도 못하고. 오빠 전화왔어. 야 성질 죽이고 받아. 알았지? 성질 죽이고. 걱정 마. 나 너신이 미래 달려있잖아. 야 오케이 알지. 나 밀당해야 돼. 한 번만 더 있다가. 자 이제 받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저 번호 입력된 맛이? 네 저 받자마자 바로 저장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도 굉장히 이쁘시다 예. 목소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조금 듣긴 합니다. 예. 걔 지금 뭐 임수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난 이때까지 자연씨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요? 예. 그러면 자연씨 혹시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이수가? 저는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툭툭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경보 씨는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예 젓가락 불엔 하는 별명이 하나 붙은 거 있어요. 젓가락 불. 그만큼 곤이랐다 말이죠. 진짜요? 정말 재치까지 있고. 재치랄 것보다는 좀 조금 제가 조금 사람을 잘 웃겨 마시.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통화 하시나니
우리 만나기 전에 또 통화 한 몇 번 더 하게. 예. 경기도 데리고 가. 아, 너무 좋죠. 예예. 그러면 예. 나 또 시간 되면 전화 한번 드리구다. 예. 예. 그럼 들어갑시다. 예.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예예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아이, 바른 스타일 좋아하네. 아이고, 나 이럴 때가 아니오. 빨리 운동행이네. 호흡이라도 단 1kg라도 더 빼닦여. 야, 아이, 오늘 새로운 정보 알았다. 빨리 같이. 야, 저, 아, 운동하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왜? 목소리 예뻤지, 아까? 야, 목소리. 아, 죽을 뻔했잖아. 저 목 아파죽겠어, 진짜. 됐어, 됐어. 근데 몇 살이라고 했지? 목소리로부터 호랍이 냄새 나잖아. 어, 호랍이 맞아. 그 양반 호랍이 맞아. 그래야 잘 속아. 그러면 나 이거 성공하면 몇 퍼센트 되실 거야? 오빠가 계획 다 짰잖아. 아니, 행동은 내가 다 하고 오빠 계획만 짰잖아. 계획 짠 사람이 7 먹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3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내가 7이고 오빠가 3이지. 아니지. 그러면 5대 5 하자. 5대 5. 아, 진짜 5대 5. 5대 5. 5대 5. 5대 5. 이만큼은 꼭 성공해야지. 으아,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야, 나가 이거 막 새도 아니고 염생이도 아니고 맨날 쭉 풀만 뜯어먹어. 그래도 해야지. 이번엔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정부야. 누가 꽈? 정부야. 아, 형님. 아이고, 이성구나. 형부 이성구나. 야, 저 우뚝내서 말 출연하는 거 그거 회원에 조금 회원에 갈랑 왔죠, 이거. 우리 집사람이 느신데 꼭 갖다 줘야 된다는 멍이 고졌죠. 자, 형수님, 나야 괴기 끊은 지 오래됐다. 그런 무슨 말? 네, 이번 주말에 그 선도 볼 거 아니가게? 아, 그 몸이 튼튼해서 주게. 그는 그 선부제 나는 지금 막 배영 쏙 들어갈 거 아니고. 아이, 이거 배 들어간 건 그거다만 이거 허금 귀신 내사 되지. 이거 괴기를 먹어서 된다 이게. 오케이. 얼굴다. 어? 과정 갈 때. 그러냐? 형 과정 드십시오. 키야 키야. 이거 진짜 과정 감성. 나중에 울지 말라잉. 뭐가 아이고, 똥을 처물 줄. 아이고 아이고. 가게 가게 가게. 난 이거 니 사 아니 경 괴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 나도 경보 경 오래 봤지만은 아이, 괴기 싫다는 거 처음이라. 이거이 세상에 무슨 일이 신고 한 그 텔레비 나오는 거 하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제보해다 대면. 아이고, 아이고 그 뺄라는 책 암행해봐. 그거 빼지느냐 생전을 빼네. 아유, 아유 박근혜 쳐다. 경보한테 갔다 오세요? 이거 야야. 경보가 아이. 네. 멀게기에 넣으면 자당도 일어나 있나 이게. 네. 아이 지금 뭐만 먹는 줄 아나? 풀떼기만 먹으면서, 풀떼기만 먹으면서. 장기가 아버지 니 생각은 저분세이라. 그러니까 기특하네요, 그래도. 어. 뭐 이만한 거 무신 거 들르면 니 뭐 이거 햄십듯하게. 어.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제 처음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팁. 약간 코치해 주려고. 아이고 잘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강근혜 잘 걸어줘.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네. 아, 경보야. 아, 야, 뭐해? 아, 운동. 아, 운동해? 네. 요즘 채식 주의자로 바뀌어가지고 채소들만 먹고 있고. 아, 정말? 예, 운동. 아, 경보야. 네. 운동도 좋고, 네. 다이어트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만나서, 예. 네. 무슨 말을 할 거야? 만나면? 어. 만나면 좋은 친구. MC?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 저놈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뭘? 딱! 준비했지. 딱! 막 뭐? 인터넷 뒤지고 뒤져서 이걸 내가 찾아왔어. 꺼먹고 와. 대화를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네. 질문지. 오! 자, 그럼 어떤 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해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보 씨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지? 또, 또, 뭐 개그. 또, 개그. 개그. 요즘 유행하는 거, 서울에서 유행하는 개그를 알려줘. 네. B 있잖아, 가수 B 알지? 가수 B. B 매니저가 하는 일. B 매니저가 하는 일? 너한테 필요해. 썬? 아니, 비만 관리. 웃기다 웃기다. 고마워 고마워. 알았어, 내가 꼭 써먹게. 자, 운동해야지 이제. 그만 할게. 네. 형, 잠깐. 자, 그거 주고 가야지 그거는. 아, 이거? 근데 잘 되는 거 맞지? 아, 맨날 전화. 맨날 전화. 한참 안 했어 진짜. 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맨날 전화. 맨 뭐 하세요? 뭐 드셨어요? 받아. 야, 좋네. 야, 잘 되겠다 이번에. 순진한 거 같기도 하고 좀 모자란 거 같기도 하고, 그치? 아, 이번에 좀 잘 온 거 같아. 잘 거지. 야, 오빠가 참기름 사면서 얼마나 알아봤다고 임마.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나의 사랑 자연 씨에게로 한 통화를. 오늘을 기다려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됐다. 왜? 뭐 누구? 야, 돈 차리고. 돈 차리고 잘 받아?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경보씨! 예, 자연씨! 자연씨, 근데 지금 뭐의 맛이? 아, 오늘 하루가 너무 고돼서 지금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 하고 있어요. 와, 스테이크에 와인. 아, 나도 이제 막 금방 이제 전화해놔면 김치에 막걸리 혼자 해내시니. 와, 우리 이런 것도 닮았다 해. 그러게요. 좀 이런 것도 닮을 수가 있을까? 자연씨.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아, 오늘요. 회사에서 부장이 너무 힘들게 해서요. 에? 누가 마시? 부장님이? 그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는 어떻게 힘들게 했단 말일까? 어디 감히 우리 자연 씨를 부장이고 뭐 과장이고 대장이고 간에 힘들게 하는 사람 다 고만이 못 이십니다 나. 예? 불같은 성격이 당장 날려가불쥬. 아니에요. 진짜 말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듬직해요, 영보 씨. 예. 자연 씨, 혹시라도 또 다음에 이런 일 있거들랑 게 전화기 전화하지 마랑 그 딱 당한 시점에서 전화를 했어. 나 그냥 바로 달려가 봅니다. 난 강. 네, 말만이라 너무 감사해요. 아, 경보 씨, 우리 이제 곧 보내요. 예. 저도 기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라니 허구만 초마음 싶어해. 네. 자연 씨,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해. 네. 적당히. 그리고 일찍 자고 해. 아, 물론이죠. 그거 나 꿈꾸고 해? 경보 씨도 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만날에 가는 날 아니고 하게. 아이고, 내일이가. 예, 이게 난 멀리 보다 될 거지. 이제 옷들은 초잡아도 그게 옷이고. 일단 얘 나 가. 한번 이복 나오컴 해. 현장아, 이복. 자, 박근혜 협배 형도 좀 불러줍시다. 아까 막 불러 마신디. 아무도 아니야. 박근혜 현배야. 박근혜 총각. 현배야. 예. 형님 들어와.
어, 앉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아미도 현배가 서울 사람이매. 네네. 눈이 우리 저 촌에 사람 눈 나고 서울 사람 눈이 터나매. 아이고, 맞다니. 아, 그난 서울 사람 눈으로 네. 또 평가를 해줘봐. 야, 경보야! 예! 옷 입는 것도 경시가 나. 자, 일단. 어. 첫 번째. 어. 짜잔! 일단 볼까? 네. 옷이 조각이 딱. 아, 이 조각이 있구나. 옷이 작은 게 아니라 네가 큰 거. 아니, 목을 빼는 거는 아니, 매는. 목을 빼지 말고. 아니, 잠깐만, 새로 입은 옷도 새로. 응, 응. 야, 이건 어떻습니까? 아, 멋있겠다 보이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아, 어, 그거 있잖아.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네. 저팔계 있잖아. 아이, 진짜. 다시 바꿔 입을게.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소녀 왜 그러죠? 아, 칭찬. 자, 지금은. 아, 왜 무당수가? 아니, 나 이런 말 걷기는. 아니, 마농뚜레기 또 저런 마농뚜레기가 어딘지. 아, 왜 이거 패션 좋지 않습니까? 아니, 막 좋다 마는 게, 막 좋다 마는 게. 아, 막 죄송한가? 아이고, 오는 거다, 이런 거. 그럼 한 번 더 봐봐, 한 번. 경보, 지금 모자 사이즈가 약간 모자란 것 같아. 모자란 아이가 모자를 쓰나니 더 모자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재산을 늘려진지 모르거나. 아이고, 나 참. 자, 이제 대수다. 좋아. 좋네. 아이고, 좋다. 깔끔하다. 이거 가져와. 아, 좋아. 안녕하세요. 아, 어색한데 이거.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색해. 아, 시간은 다가오고도 불안해 죽겠네. 자, 아, 이 손은 또 왜 이래 이거. 아, 불안해. 저 사람이야? 야, 이 동네 딱 내가 저 사람 그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 나 소개팅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빵 쳤던 사람. 야, 이소봐. 근데 그나마 내가 주렁창 사람 고르긴 해주게. 뭐 어쩔 건데? 점찍으면 모를 거라. 로라. 그러니까? 잠깐만. 왜 두 개나 지금? 하나 찍으면 아무리 주렁창해도 안 주게. 아, 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만나기란. 지연씨. 지연 씨요? 아, 저는 강자연이라고 하는데 혹시 부경부 씨 아닌가요? 아, 지연 씨 아닐까? 아, 네, 지연 씨 아니에요. 아,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지연 씨라고 했는데, 아, 근데 저기 점이 있구나. 아, 예, 반갑습니다. 이야, 아, 네. 미인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만난다고 할 때, 네. 아, 저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요. 네. 아, 제가 똑같이. 아, 정말요? 예, 예. 아, 막 잠도 안 들고.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분을 보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야, 자연이 잘했죠. 저 호랩이 아유, 점 찍었대 몰라봐. 땅이 100만 평인데 다 10만 평만 해도 2년은 사라지겠다, 2년. 우리도 저기 우리 경보 자임신가요? 궁금해요. 우리요 와봐. 분위기 잘도 좋아. 아이고야, 잘도 곱다게. 아이고야. 어, 근데 여자분이 35이라고 그랬는데 25 같아요. 되게 동안이시네. 뭐게? 제 아는 분이 25부터 45까지는 다 커버를 합니다. 돈만 있어. 아, 난 네? 무슨 그래요, 네, 아니. 아니, 오늘은 경보. 오늘 얼굴 보란 저쪽 잘생긴 건 오늘 또 처음 봐네. 이거 밖에 입고 가? 아니야. 아이고. 잘 됐어. 안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자연 씨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아, 재밌는 네. 이야기요? 네네네. 해드릴까요? 아, 너무 좋죠. 네. 재밌는 이야기. 딸기가 회사를 다녔는데, 아, 딸기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딸기가 회사에서 예, 예. 잘렸... 그걸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딸기가 회사에서 잘렸... 어. 딸기 싫어?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예, 예. 딸기가 실업자가 된 겁니다 이제 잘려가지고 잘렸어. 예, 그래서 실업 딸기 실업. 너무 재밌다. 우리 사소한 거에 웃어주시고 아 마음 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연 씨는. 아 네. 감사해요 경부 씨야말로 예. 너무 살 푸근하신 것 같고 너무 순수하신 것 같고. 아. 자연 씨 우리 1일째 만남 오늘부터. 아 물론이죠. 1일 우리 오늘부터 이리 우리 마을 너무 좋지 않아? 응. 너무 예쁘다. 마을이 조용하고 아주 좋아. 근데 그거 자기 만나가지고 좀 마을 돌아다니까 너무 기분 좋다. 아, 나 너무 좋다. 응. 근데 자기는 왜 아직도 여자친구를 못 만났을까? 이렇게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데? 아직도 모르크라. 자기 만나자니까 어? 이때까지 못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만난 거지. 아, 참. 나도 자기 만나려고 내려왔나 보다. 아유, 일단 우리 저 큰 밭 한 번 더 보러 갈까? 어. 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아빠? 어 진짜? 수술? 얼마?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 어떻게 나 3천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5천만 원이 비네. 어떻게 일단 알겠어. 내가 열심히 구해볼게. 끊어. 무사 자기야 무사. 어?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8천만 원. 내가 모아둔 게 3천만 원밖에 없거든. 그러면 5천이 비네. 어떡해. 5천만 원? 그냥 수술 못 하는 거지만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5천만 내가 구해줄게. 정말. 아이고, 참. 어차피 우리 장인어른 되실 분인데 수술해야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내가 당장 구해줄게. 자기야, 고마워. 빨리 가자, 우리. 난 어디 가서 구하지? 아, 정말. 가자. 아이고, 아, 대책이 없이. 나 달달 털면 얼마나 나올 건가? 저런 없는 사람. 아이고. 400, 600, 전에 1200, 2200, 200, 4500. 아, 500이 모자라네, 여기도. 일단 500을 급한 대로 빌려야 돼. 이대로 갖다 갖고 와고. 장보영. 장보영. 형님. 혼자만. 형수님 안에 계실 거? 이쪽에 집사님. 왜? 자, 예. 나 지금 막 급하게 됐습니다. 예. 뭘 급해 말이야? 걔 자 조금 금전적으로 급해구나. 형수님 모르겠어요. 저 5장만 빌려줍시다. 5장? 예. 아니 나 저 5만 원은 아이 참 뭐 5만 원만 쓸게. 5장. 아 50만 원 야, 아이고 그건, 진짜 양님 나 허공 장담 봐 고를 시간 어서 나 이제 자기 가사 됩니다 이게. 아니 왜? 5장. 그럼 500만 원 자란 말이야? 이자도 허금 청 죽구다기고 허금 500만 원 맞다 용돈이 없어.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알다시피 나가 5만 원 이상 과정 대입은 적이었잖니. 아니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집사람 불렀네. 사정 얘기를 거라 보라게.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아니 잠깐 와봐봐 저. 네. 아니 저 경보가. 아니 경보 걸을 말릴 때 넘어 했는데 저. 아니 나 그냥 갖고다 놔 저 뭐 그냥. 아니 거라 보라게.
무서. 아이 형수 모르게 속썸해기는 허래나나 이들 콜콜이 그냥 다 형수신데 그냥 이 형님이지요? 남자들끼리만의 비밀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 거게. 아이 그 놈의 남자. 아 무슨 일이니? 고라보라. 아니 저 여자기 만난 자연 씨 있지 않을까? 그날 저 아버님하고 어떤 저 사고가 난이네 허리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될 건데 돈이 없고 모자란 형수인데 빌리지 않나 그거 형수 허락 받아야 되니 뭐 무슨 거? 걔나 얼마나? 다섯 장 왔지게. 5만 원? 아이고 형수 어떻게 형이 뭐 똑같은 소리 생각이 5만 원 기분 나와서 이리까지 옵니까? 500만 원? 얘기해. 저 5일 뒤에 나 영농자금 나올 거 있으라니. 그때면 이자도 조금 차기네. 안내금에. 저 오늘만. 아니 이게 이자는 안 줘도 좋다마는. 아 근데 무슨 500만 원 옷이냐? 아니 걔는 수술비가 8천만 원이지 자연 씨가 3천만 원 못 안온 거 이때 놓고 걔나 저 탈탈 타나 한 4,500 나오고 이제 한 500. 아 이게 어찌 됐게 이게 500만 원 이수가 없을까 그만 그러다 나 시간이 어서 마치 지금 이제 수술비 확 가다 될 건데. 아니 500만 원이서 당장 집이는 어쩌면은. 아 김이 처음부터 어때 말 그럴까? 아니 나 다른 데라도 알아보게. 아니 경부약에. 아니 저 자이. 아니 아명이도 사람 만나자마자 그 돈 얘기부터 한 건 그 조금 이상한 거라. 아 그야 그 이거 알아봐서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무슨. 아 나 창구 형 진짜 그렇게 한번 하는데. 아어 경부야. 아 형. 어 어디가? 아니 뭐 근데 뭐. 아 잠깐만. 어. 형 혹시 돈 좀 가진 거 있어 봐? 돈? 예. 네. 얼마나? 아 내가 지금 한 5천 필요도 한데 4,500원 구했고 딱 500 모자란데. 500? 예 예. 500 있지. 어. 우와 역시 형. 어. 형은 진짜 우리 형이야. 아이 형이 저 정도 돼야지. 아 창부 형만 그거 쫀쫀하게. 야 너 지금 500 때문에 씩씩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 형 이거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된다고 나 딱 5일만 쓸게 형. 은행으로 가까면서. 뭐 은행이야 여기 있어. 아 500. 예? 야 써 뭐 갚아. 500. 아니 뭘 500은 없이 그럼 내가 아 500만 원. 아 500 만 원? 지금 형하고 창부 형 혹시 짰지 나 약 올리려고. 야 왜 뭘 짜? 너 소금도 아니고. 세수다. 예 500. 예, 500에. 예. 형님 많이 쓰시고, 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아니, 너 써. 예, 예, 예. 안 아파도 돼, 그냥 너 써. 예, 예, 예. 500 쓰십시오. 아이고. 너 써도 되는데. 예, 예, 예. 와, 진짜. 아이고. 야, 이거 인간부경 뭐 돈 500 때문에 이거. 야, 창부 형도 오늘 주물렀고. 현배 형까지 진짜 야 그 얼마나 뭐 큰 돈이래. 사람이긴 한 어려움을 닥쳐봐야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이걸 안 되는 게 정말 틀린 말이 없고. 아 사람이 진짜 이게 사람이 계속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말이야 우리 사람이. 무사남 씨, 아 맞겠지. 아, 저 나 대출까지 받고 이거 아 진짜 아, 무사남 씨. 하기야 뭐 이 돈으로 수술만 잘 받으면 뭐 어차피 우리 장인어른 되실 분이니까 아 괜찮지. 자기야 여기 앉아. 아이고. 그럼 다른 게 볼 게 없고 MBC 지금 가만 있어봐. 이거 MBC 뉴스 나오는데 MBC. 안녕하십니까 서검스타 뉴스 김영범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봐주십시오.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노총각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호성 점자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아니, 하구야. 인사한 사람 좀. 아구야, 이거 무슨 일이니 이게? 하구. 아, 경부 통빌리에 와서 이게 저것들. 아구야, 야, 만남 실건 이게. 아이고, 빨리 가. 혼자. 아이고, 이런.
야, 나 이거 이 자 대출까지 받으면 정말 어렵게 구해서 이거. 아 뭐야, 자기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장 촌에서 누게 돈 가정이 신하게 밑에 밭 하나 담보로 인해 대출 받던 이거 다 채워놔주게 이거. 아 일단 알겠어, 알겠어. 어. 돈부터 줘 돈. 돈 맞지 5천만 원. 어. 확실하지? 어 확실한 근데 자기 이거 정말 힘든 걸까 우리. 아유 알았다니까 그냥 줘. 경비야! 예, 5천만 원씩 사기 첩대 냄신 얘기. 아이고 형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버님 수술비라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잔씨 얘기해봐봐. 무슨 소리 하는 거 우리야. 멋있게. 그래요. 나 점자예요. 그래서 뭐요. 아 진짜. 아이고야 이거 뭐래. 아이고 겁칠라 그게. 아 정말 돈. 아 진짜 그것도 겨우 구한 거면서 나. 아이고 저 손깔머리 저거. 아 잔씨. 진짜 나쁜 사람이야. 사실 와,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리 와. 자기, 잔씨! 저 베리는 거 뭐라, 아이고. 사랑해, 사랑했어요. 그때 몰랐지만. 아이고! 사랑해 올 때가. 아이고, 아니 여자한테 경했대네도 경 이걸 술로 마신 것도 하면 되느냐게. 우리 자연이만큼은 내가 사랑했어요. 아이고 야 이제 그 여자랑이 그 여자랑 잊어버려. 아이고 세상 여자들 하나 녀석이. 어? 아. 야야 알아서 경이. 야. 와바라게 아이 놈석이 이거 아니 와바라게 아이씨 아이고 진짜로 안가크라 맛이 지금 자연씨 만난 지가 얼마나 됐고래 벌써 그 또 여자를 만날 말이 꽈게 한번 이번만 나만 믿어봐봐 딱히 이번에니 진짜 아이 좋은 사람이라게 어? 이번은 한번 나만 믿어봐봐게 아니 딱... 믿지 마라 아이 가보자고 자기 알았어 아이씨 한 팔도 여기 와서 이제 거 담고이 반지가 위에 졸려 저기 앉아 이 사람 활짝이야 인사 잘하고 보이 잘하고 어? 사과합시다 별빛이 내린다 운명이야 이거 반갑습니다 2020년 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꽃구경도 제대로 못한 채 봄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2020년 7월 내 마음엔 또다시 살랑살랑 봄바람이 일었다. For myself